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한 성남사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1.2km 들어가면 있습니다. 청룡이 상스러운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 서운산 동북쪽에 있는 절로 가는 길은 산속의 맑은 공기와 나무들이 싱그럽습니다. 성남사는 680년 신라 문무왕 때 석선사 또는 담화법사가 창건한 절로, 856년 문성왕 때엔 가지산문의 이조인 염거국사가 주석하면서 중수했고, 이후 고려 광종의 아들 해거국사가 크게 중건하는 등 이름 높은 스님들과 이들을 흠모하는 수백인의 선승이 머물렀던 수행도량이었다 합니다. 자연휴양림 잔디공원의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성남사와 서운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이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왼쪽 등산로를 따라가면 마해열의 입상을 만날 수 있으나 우선 절로 가는 길로 오릅니다. 성남사가 2016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였다는 안내판이 보이니 그 당시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의 낭만적 스토리와 주인공들 그리고 주제곡이 떠오릅니다. 이 절이 보유한 문화재 알림판에는 보물영산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대웅전과 마해열의 입상, 그리고 향토유적인 석탑과 부도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문격인 금광로에는 한글 주련이 큼직큼직하게 쓰여져 있고, 아래로 들어서면 양쪽에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누아 진입하여 뒤돌아보니 1층은 다실 겸 원공당 정무스님의 유품을 전시하는 원공유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운산 아래 금광로에서 부처님 광명 다시 빛내리라는 금광로의 주련과 종무소의 주련, 우주는 한 집안, 중생은 한 가족, 서로 원망 말고 은혜만 갚아라 를 읊조리며 한 계단, 한 계단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웅전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돌계단 양끝에 야트막한 담장이 부드러우면서 매우 운치가 있습니다. 성남사는 조선 초기의 숭유억불 조치로 전국에 있는 사찰들을 통폐합할 때 풍수설에 따라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복사찰로 선정될 만큼 산수 경치가 좋은 대가람이었으며 세조가 친필 교지를 내려 승려들의 부역을 면제해 준 사찰이기도 하답니다.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으나 효종 때 혜원 스님이 중수했고 1732년 영조 때 다시 중수하였으나 아직은 본래의 절 모습을 찾지 못한 아담한 규모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입니다. 정면색한 측면색한 다포식 맛배지붕의 대웅전은 병자호란으로 불타 1725년에 일곱 번째로 중창한 것으로 1978년 영산전 자리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지은 경기도 유형문화재입니다. 대웅전 내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문수,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아래에는 정면 세칸 측면 두 칸 다폭의 팔짝 지붕 보물 제823호 영산전이 있습니다.
1562년 건립된 영산전은 화려한 공포가 조선 초기와 중기 사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랍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영산전에는 석가모니불과 형형색색의 500나한상을 모셨고 외벽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표현한 그림인 팔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영산전 앞에는 향토유적인 고려시대 석탑이기가 있습니다. 이곳의 선이 눈 쌓인 석탑 앞에서 도깨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유가 풍등 하나를 띄우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산전 옆에는 부모온 중경 홍포에 주력한 원공당 정모스님이 생전에 세운 부모온 중경탑이 있고 그 뒤에 돌담벽에는 약사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옆길로 한 단 내려오면 천진한 동자승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감로수가 거북수조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절 바깥쪽 창고로 사용하는 한 칸짜리 건물 외벽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도깨비 칼을 그려놓아 포토존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절 주차장으로 내려와 서운산 등산로 길로 접어들어 500m, 15분가량 오르면 경기도 유형문화재 마이얼의 입상이 나옵니다. 높이 6m, 폭 8m의 바위면을 가득 채운 5.3m의 이 마애불은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기의 마애불로 여겨지는데요. 마애불은 바위 질감이 좋지 않은지 마모가 심했으며 머리와 몸은 비대한 데 비해 다리 부분이 짧고 하단에는 뚜렷한 다섯 개의 발가락이 연꽃 문양의 대좌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안성 8경 중 3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절 청남사. 사진 동호회들이 줄지어 출사할 만큼 곳곳이 소담스러운 이곳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늘 빛나길 기원합니다.